안녕하세요. 호두닭이에요. 오늘은 카레와 길쭉한 어묵을 가지고 카레 어묵볶음을 만나게 만들어 볼게요. 카레를 넣고 어묵볶음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묵은 먹기 전 고기로 해서 길쭉한 어묵을 어슬렁 해주시면 돼요. 청양고추, 홍고추 이렇게 씹혀서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어묵을 썰어놓은 어묵을 채발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어묵은 기름에 튀긴 거라서 기름기를 빼주는 거예요. 살짝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마늘 1/2 정도 넣고 해서 마늘 기름을 살짝 내주세요. 마늘 기름이 나뒀으면 여기에 어묵을 넣어주세요. 조림 간장 1/2, 올리고당 1/2,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물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넣으세요. 물이 들어가면 바로 카레가루 숟가락으로 1/2. 물 넣자마자 카레가루 바로 넣으셔야 돼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카레가루가 들어가야 카레가 잘 녹아요. 이제 카레가 어묵과 잘 이렇게 이제 묻혀지면 썰어놓은 고추 다 넣으세요. 카레 넣고 어묵 볶으실 때에는 불은 중불 정도에서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너무 센 불로 하면 타요. 고추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얘를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그래야 매콤한 맛이 어묵 속에 쏙쏙 배요. 고추 살짝 갈아서 뿌려주시고요. 여기에 깨 슬슬 뿌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매운 거 싫으실 때는 홍고추, 풋고추 다 빼시고요. 그냥 카레가루만 넣어서 달달달달 볶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카레 넣고 어묵 볶아보시면 색다른 맛이 아주 내 입에 딱 맞으실 거예요. 오늘 후다닥에서 매콤한 카레 어묵 볶음 볶아봤어요. 제 영상 보시고 맛나게 해서 볶아드시고요.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고 가세요. 다시 자주 놀러오세요.